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강의 제2장 등기소 등기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등기소와 등기관 부분은 실제 시험에선 출제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출제했던 문제 몇 가지만 실어놨지만 최근엔 거의 출제 안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로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등기부에 관한 부분만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237페이지 보면 65번. 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안양시 경계에 양지역에 걸쳐 대형 건물 건축하여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한다. 다음 중 어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관할 문제인데 관할은 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입니다. 즉 부동산 소재지를 중심으로 등기소 관할이 법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관할이 경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경우는 경합이 없지만 관할 경합이 생기는 경우란 것은 건물의 경우만 생긴다. 건물만 생기더라. 왜 그러냐면 토지는 한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지번부에 걸쳐있는 경우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건물의 경우는 이렇게 자 A 등기소 관할 구역, B 등기소 관할 구역 이렇게 관할 구역이 정해졌을 때 이 관할 구역은 대체로 시군구 단위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행정구역 관할 중 시군구와 보편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A시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럼 당연히 A등기소로 가야 되겠죠. 그럼 B시에 있는 여기 토지다. 그럼 이건 당연히 B등기소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필지가 양쪽에 걸쳐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건물의 경우에 이렇게 자 대형 건축물, 아파트를 단지를 조성하는데 자, A시와 B시 경계에 걸쳐서 건물 짓고 있다. 이럴 때 이제 관할이 경합이 생긴다는 겁니다. A 등기소 관할로 보여야 되느냐, B 등기소 관할로 보여야 되느냐. 이렇게 관할이 경합이 생기면 이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합은 일단 토지는 경합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 건물만 생긴다는 거. 건물의 경우 관할 경합이 생기면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공통된 상급 법원장이 관할 지정권자가 됩니다. 이때는 관할 지정받아야 되는데 이 지정권자 관할 지정해 줘야 된다. 그럼 지정권자 누구냐 봤을 때 이것은 공통된 상급 법원장이다. 상급 법원장. 이거 유일하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등기에서 상급 법원장이라는 말은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공통된 상급 법원장. 얘기는 뭐냐면 이 A 등기소와 B 등기소가 첫째 지방법원 단계에서 어느 지방법원이 관할이냐, 이 지방법원이 어디냐를 보여야 되겠지만 이게 일치하면 공통된 게 지방법원 일치하면 지방법원장이 관할 등기소장이 되고 지방법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 위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가보는 고등법원이 일치하면 이게 공통된 상급법원장이 되는 것이고 고등법원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일하게 대법원장이 관할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장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관할 경합이 생기면 이해관계 신청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등기소로 가야 됩니까? 라고 신청하게 되면 이때 공통된 상급법원장이 지정권자가 됐는데 이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구로구로 하겠죠. 구로구 안양시 이 등기소는 대체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와 비슷하다 했어요. 구로구에 구로 등기소가 있습니다. 안양시에 안양 등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등기소와 경합이 생기기 때문에 관할 경합이 생겼어요. 경합이 생겼을 땐 공통된 상급법원장을 찾으려니까 자 구로구를 관할 법원이 어디냐? 이것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다음에 안양 등기소를 관할 법원 어디냐? 이건 수원지방법원. 이 지방법원에서 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이 일치하나 넘어가야 돼요. 고등법원의 일치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당연히 서울고등법원이죠.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을 관할 고등법원도 역시 서울고등법원이죠. 그러면 서울고등법원 일치함으로 공통된 상급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얘기죠. 그래서 65번처럼 이런 관할이 경합이 생겼다.
첫째, 토지는 경합이었고 건물만 해당된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관할 등기소는 이해관계 신청에 의하여 공통된 상급법원장이 지정해 줍니다. 이런 경우 공통된 상급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이므로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다음 66번. 다음 등기소와 등기관의 기술 중 틀린 거. 등기관이란 법원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부 중에서 대법원장에게 지정을 받은 자. 자, 여기서 각 권한자. 등기관은 독립관청이다. 등기사무에 관해서 독립관청이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독립관청. 그래서 이 등기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근무하는 그런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주사부 중에서 즉 4급부터 7급까지 이 등기직렬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하는 자, 즉 지방법원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돼. 그 얘기는 등기관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이지 대법원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등기소와 등기관 문제는 그렇게 중요성은 없으니까 참고로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238페이지 가면 등기부에 대해서. 등기부는 이것은 조금 이제 요 등기소나 등기관보다는 중요성이 좀 더 있죠. 그래서 67번 보시면 등기부에 관련된 67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등기기록을 개설할 땐 1필토지나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을 부여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 물론 이 부동산 고유번은 지적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 2번 등기기록에 표제부 표시라는 자 표제부의 표시라는 부동산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라는 표시번호의 표시라는 등기한 순서 즉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자 등기부는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만든다. 그래서 1부동산 하나마다 1등기기록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록 원칙. 이때 1등기기록이라 하면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 이걸 한 세트로 말합니다. 세트.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갑구나 을구는 권리를 표시하고 자,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권리와 무관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기본 구조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일반 토지나 건물 이래요. 그러나 구분 건물, 즉 집합 건물에 가면 구분 건물은 특징이 뭐냐? 구분 건물에 가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만든다. 이렇게 해요. 1동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 형식적으로 보면 1부동산 1등기로 예외처럼 보이지만 구분 건물에 가면 각각의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가 골고루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부동산 1등기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관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분 건물 등기부 편성이 이렇다 하더라도 등기부 편성 등기상 공개 장부 공개 즉 열람이나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1등기 기록 이 구분 건물에 가면 등기부 편성 문제와 공개 즉 열람 증명서 발급받을 때의 1등기 기록의 개념은 다르다. 그래서 규칙 30조에 가면 1등기 기록은 1동 전체의 표제부 1동의 전부에 대한 표제부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해당 전유분 즉 구분 건물이죠. 전유분이 등기 기록 이것을 묶어서 1등기 기록 본다라고 구분 건물이랑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표제부를 말한 것이고 3번 지문은 자 구분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과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을 금하고 있으며 대지사용권은 구분 건물 처분에 따른 것이 원칙이다. 이 얘기는 구분 건물은 등기부가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쓴다는 특징도 있지만 토지 건물을 일체로 취급합니다. 일반 자 이렇게 일반 건물에서는 토지 건물이 별개 부동산이므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 건물에 가면 이게 구분 건물이다 그러면 구분 건물은 이 건물과 밑에 있는 토지 이걸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 건물과 일체화된 이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취급한다. 일체 일체란 건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분리처분이 안 됩니다. 건물과 일체가 된 이 대지 사용권을 우리가 대지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지권.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 건물 처분했다는 건 원칙이다 하면 이건 일체로 같이 취급된다는 거예요. 구분 건물을 이걸 이제 비유를 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바늘과 같고 이 대지권은 실과 같다. 자 여기다 바늘 실 묶어놓은 거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건물이 이전하면 대지권 따라다니는 거예요. 건물을 담보로 잡으면 즉 바늘을 담보로 잡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이 실 대지권에도 미친다. 같이 바로 같은 효력이 미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과 요 대지권인 관계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것이고 4번 구분한 건물 표제부에는 표제부 표시란에 전유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라고 그 전유분 대지권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 이것은 여러분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이렇게 요 건물과 일체화된 걸 대지권이라고 했는데 이 대지권 어떻게 공시하느냐? 공시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걸 대지권 등기다. 이렇게. 대지권 등기는 자 당사자가 신청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권리 변동이 안 생기니까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관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구분 건물 이 구분 건물 등기부 구분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해준다. 표제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그런데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분 건물에 가면 항상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분의 표제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동 전체의 표제부는 당연히 일동 건물의 표시가 나오고 건물 내역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 밑에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표현해. 대지권이 목적인 표시, 대지권이 목적이 된 토지 표시 대목토라고 기억해도 됩니다. 이건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 기록해주면 되고 전유분 표제부에는 당연히 전유분 건물 표시, 요 전유분의 건물 내역, 즉 건물 표시를 해주고 자, 요 전유분 건물 표시 밑에 이 전유분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일체가 된 대지권 이걸 대지권 표시라고 그래요. 대지권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가 들어가더라.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 표시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즉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밑에 있는 토지 아파트가 있다. 요 땅을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그래요. 이것은 일동 건물 표지에 기록하고 그다음에 여기 구체적으로 101호다. 요 101호란 전유 부분이 가진 토지에 대한 대지권 내용. 이걸 대지권 표시라고 하는데 이건 대지권의 종류와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렇게 대지권 표시는 바로 전유분 이 101호의 표지부에 기록해 준다.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요 등기 둘 다 등기 형식은 다 주등기로 갑니다. 주등기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요. 대지권 등기. 이 대지권 등기를 하면 더 이상 이 토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이 등기관이 이 대지권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 즉 취지의 등기를 이 뜻의 등기를 하는데 이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더라. 어디다 가느냐? 이것은 토지 등기 기록의 토지 등기 기록이 해당구에 합니다. 해당구에 등기 형식 당연히 주등기로 가죠. 여기서 토지 등기로 해당구 해당구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당구는 등기부 갑구 아니면 을구를 말하죠. 즉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 등기부 갑구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면 등기부 을구에 한다. 이걸 토지 등기 기록이 해당구.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인 등기 직권을 한다는 것 중요하고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하더라. 즉 갑부 또는 을구에 하더라. 등기 형식은 주등기다. 그래서 요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를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4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 전유분의 건물 표시라고 그 전유분의 대지권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 하는 게 아니라 대지권 표시는 그냥 전유분 표제부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건물이 멸실한 경우 소유권 등기 명인이 멸실하지 않을 때 대지 소유자 대위할 수 있다. 이건 멸실 건물 대위 신청. 그 대지 소유자가 멸실 건물 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다를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67번에 4번이 틀린 것입니다. 68번 다음 구분 건물 기준 중 틀린 거. 1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 변경 등기해야 된다. 공용 부분은 별도로 따로 득실 변경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구주상 공용 부분 등기 능력 자체가 없고 즉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실이나 이런 부분은 애당초 등기 능력 자체가 없으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하지만 표지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규약상 공용 부분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따로 득실 변경을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구분 건물에 관한 것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분 건물 등기로 표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을 찾아라. 표지에 이것도 역시 대지권에 관련된 걸 또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 1동 건물 등기로 표지에 소유권이 대지권의 뜻 이렇게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뜻 취지의 등기는 이 대지권 등기를 등기하는 하고 나서 등기와 직권으로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에 해준다 했죠. 토지 등기 해당구 따라서 1동 건물 등기 부여하는 게 아니라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에 표제부가 아니고 해당구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70번 문제 보세요. 집합 건물 등기하는 사람이 틀린 거. 1번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에 공용 부분의 뜻을 기록해야 된다. 즉 아파트 관리실이나 노인정 같은 이런 규약상 공용 부분 표제부에 전유분 표제부에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1동 건물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1동 건물에 속한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구분 건물은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한다. 이 등기 편성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구분 건물 요건을 갖춘 1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할 수는 없다. 자, 이 구분 건물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구분 건물. 구분 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 건물은 자 첫째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객관적 요건은 구주상 독립성과 구주상 독립성 그 다음에 이용상 독립성 이렇게 두 가지 독립적이어야 돼. 구주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벽이나 기둥 지붕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용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관적 요건에서 두 번째는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 의사. 따라서 어떤 건물 구분 건물을 할 것이냐 일반 건물을 할 것이냐 첫째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있다. 2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럼 이걸 2층짜리를 1층 2층 이 전체를 한 개의 건물을 할 거냐 아니면 구분해서 이 101호 201호 이렇게 따로 두 개의 건물을 만들 것이냐는 소유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일 때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 건물 돼버리면 즉 구주상 독립성 이렇게 벽과 지붕도 딱 분리가 돼 있죠. 그리고 이용상 독립성 독립적인 출입구가 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층 출입구와 2층 출입구가 따로 나 있어서 1층을 경유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즉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구분 건물이 되는 건 아니고 소유자 의사 소유자가 이것을 101호 201호 두 동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의사를 가지고 구분 건물 등기하게 되면 이제 이게 구분 건물로 되는 것이고 이때 구분 건물 되면 토지 건물이 일체로 되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가 나온다 했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70번의 3번처럼 구분 건물 요건을 갖춘 1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할 수 있다. 이건 누구 마음이냐? 소유자 의사다 이러니.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71번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열람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등기부 열람. 이건 등기부 공개에 관한 것인데 자 등기부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자 이걸 나눠서 등기부 열람과 열람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등기부에 대한 것이냐 등기기록 아니면 신청정보 요 신청정보나
또는 부속 서류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부 이렇게 나오면 등기부는 주체가, 이것은 누구든지, 즉 부동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까? 자, 이 범위 신청 장부를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상을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이것은 신청인으로 누구 봤을 때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 정보나 부속 서류 단어 딱 들어가면, 등기의 부속 서류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건 이해 관계인만 됩니다. 이렇게 주체가 누구든지냐 이해 관계냐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공개하신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자, 등기부는 모든 부분이 다 공개됩니다. 이 모든 부분이란 건 기본적으로 표제부 갖고 얼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청 정보나 부속서란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부분에 하나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공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개하신 종류를 놓고 보면, 종류는, 자, 등기부는, 자, 열람이든 신청서 발급이든 다 됩니다. 즉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 발급. 자, 발급과 증명서 발급과 열람의 차이점은, 자, 증명서를 발급하면 이건 인증문이 붙어 있어서 공적으로 어디에 제출할 수가 있겠죠. 비용도 좀 더 들어갑니다. 열람은 등기와 똑같은 내용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서 발급과 열람이 다 등기부는 다 된다. 즉 발급도 해주고 열람도 해줘. 등기부는. 그래서 발급하려면 직접 찾아갑니다. 유인 발급기. 등기소 직접 방문해서 찾아갈 수 있고, 무인 발급기인 기계를 통해서 무인 발급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원래 열람이란 등기관 면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직접 찾아가서 등기관 면제서 볼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이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1시간 이내에는 또 무제한 허용되죠. 그 다음에 신청정보와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고, 여기서는 열람만 허용된다. 열람만. 열람도 여기서는 인터넷은 없고 직접 등기 찾아가야 돼. 열람도 직접 방문해서 보여야 되지, 여기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서나 부속서류를 열람한다 이런 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에 관한 것은 항상 누구든지, 모든 부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한 세트로 이루어진 표제부 갖고 얼굴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넓은 의미 등기부로 보는 거, 즉 공동 우리가 넓은 의미 등기부라는 것은, 자, 신탁원복, 공담목록, 공동담보목록, 그 다음에 신탁원부라든가 도면, 매매목록, 그래서 공신도매 이렇게 표현. 공신도매, 이것은 넓은 등기부예요. 공동담보목록은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만드는 것이고, 신탁등기할 때 신탁원부는 매 부동산마다 만듭니다. 도면은 부동산 일부일 때, 대부분 부동산 일부에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또는 구분 집합건물 등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면에 들어가고요.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라도 수인대 수인간이 매매할 때는 매매목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나열된 공담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 목록은 넓은 의미 등기부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람하고자 할 때는 특별히 신청을 해야 돼. 요거는 따로 신청을 하면 발급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굳이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을 공개한다는 건 표제부 갖고 부분 무조건 따라가고, 요 부분은 신청한 부분만, 신청한 사람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부 공개 문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71번이 이런 문제입니다. 틀린 거. 인터넷에 등기부 열람, 등기상 증명서 발급에는 신청서 제출 요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이라는 게 종이 위에 신청 써서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청서 낼 필요가 없다. 방문 신청할 때나 신청서 내는 겁니다. 2번,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 서류. 자, 등기부와 부속 서류인데 누구든지 하면 틀린다. 이해관계. 이렇게 부속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틀리게 돼 있어요. 2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타협 교부받은 등기상 증명 준위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타인에게서 발급받은 등기상 증명서 진위 여부를 다 확인할 수, 발급 번호가 있기 때문에 요 증명서는 등기상 증명서 요 증명서는 자, 발급 번호가 밑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입력하면 실제로 발급된 건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누구든지 자신이 등기시정 사건에 대해서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접수 중인지 또는 보정 중인지 아니면 완료가 됐는지 인터넷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인터넷에 대한 등기 열람이나 등기상 증명서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는 내야 돼. 자, 발급은 인터넷으로 1,000원 찾아가면 1,200원이지만 열람은 700원 이런 식으로 한 건당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무료로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업무 관련해서 일을 처리하는 관계 당사자들 빼놓고 일반인들은 당연히 등기부를 공개 청구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나 민원 24시에 들어가서 정부에 관련된 거 각종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거지 무료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71번에 2번이 틀린 것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 등기 절차 총론을 봅니다. 절차 총론. 절차 총론 절차의 개시부터 시작해서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리고 나중에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하지만 등기 실행해 주지만 이상이 있으면 등기 각하게 되죠. 그 각하 사유나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상 등기 절차 총론, 절차 총론은 이것도 중요한 영역이다. 절차 총론. 그래서 제일 먼저 절차의 개시 문제가 제일 먼저 절차 개시. 등기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것은 절차 개시란 것은 이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가 시작된 기본 원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신청이냐? 주체가 관공서라면 용어를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촉탁. 그리고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신청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절차의 개시는 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신청 중에서 원칙이 공동신청, 예외가 단독신청. 특히 이 단독신청 문제도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 이 직권에 대한 절차 개시를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이 단독신청의 특례를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72번 문제 봅니다. 241페이지 72번 문제. 권리능력 사단 종종 등기와 설명 중 틀린 거. 이건 당사자와 관련해서 당사 적격 문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여기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하느냐? 이것은 당사자가 신청한다.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가 적격이 있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격이 인정되는 자, 부정되는 자가 있는데 이건 등기 명의자라는 건 민법상 부동산 물권의 귀속 주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 즉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적격이 다 인정, 자기 앞으로 다 등기할 수, 자연인 능력 유무 내 외국인 묻지 않습니다. 법인도 종류를 묻지 않고 다 당사 적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민법과 달리 특이한 것이 바로 뭐냐? 종중 같은 비법인 사단 재단. 자, 종중 같은 비법인 사단이나 또는 재단에 대해서 권리능력 사단 재단. 이것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다라고 했지만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특별히 30조에 가면 자신의 명의로 즉 직접 등기권자 의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권리능력 사단 재단에 대해서는 자, 직접 등기권자 의무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민법과 다른 점입니다. 비법인 사단이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라고 민법상 그러지만 총유 등기는 없어요. 그냥 비법인 사단명 직접 등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이렇게 적격 인정되는 자가 있고 부정되는 자 중에 자연인과 문제되는 게 민법상 태아 문제, 태아. 태아는 판례가 취하는 정지 조건서를 취할 때 적격이 없습니다. 정지 조건서라는 것은 나중에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의식으로 소급해서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태아 상태에서는 자신의 명을 등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법인이 아닌 민법상 조합 문제. 민법상 조합은 자, 이건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 명 등기할 수 없어서 다만 조합이 재산 소유할 때는 조합원 명의로 조합원 자연인이죠, 자연인 조합원 명의로 등기해야 돼. 합유 등기한다. 합유 등기. 이거 특징 합유 등기. 합유자 누구라고 나와야 돼. 그리고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지분 있지만 합유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유자가 사망하거나 추가 교체 탈퇴한 경우는 전부 다 합유 등기면 표시 변경 등기로 가야지. 지분 이전 등기나 지분에 관련된 표현을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민법상 조합에서 그래. 민법상 이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각종 동업 관계나 개인 조직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주의할 게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별법상 조합은 이건 당연히 특수 법인 채무로 자기로 등기할 수가 있어. 자신 명의로 농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이건 특별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상 조합이 아닌 특수법인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등록 안 된 사찰. 자, 전통 사찰 보존법에 따라서 등록이 안 된 사찰은 사찰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고 바로 설립자 개인 자연인 앞으로 주지 앞으로 등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당사 적격 문제는 크게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주의할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73번 문제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중 등기.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할 때 갑구의 종중 명칭 이외에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을 함께 기록한다. 여기서 종중 비법인 사단이죠. 법인과 다른 점은 이건 아직 설립된 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중 같은 경우는 종중 이름으로 즉 비법인 사단 앞 직접 등기하지만 법인은 설립된 게 돼 있으므로 대표자를 따로 등기부에 써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종중은 자 김해 김씨 무슨 파 대표자 누군지 일반인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등기부에 종중 명칭 김해 김씨 무슨 파 이외에 대표자 김 아무개 이런 식으로 김수로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록해 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 2번 종중이 등기 신청할 때 대표자임을 증명한 정보가 요구된다. 대표자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3번 종중이 등기 신청할 때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규약을 제출해야 하지만 정관 규약이 없으면 제출해야 안 해도 된다. 비법인 사단 재단 권리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단체성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정관 기타 규약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만들어서 내는 거지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낸다. 이건 틀리는 거죠. 3번이 틀린 겁니다. 종원총회 종중총회 결의전 종중 의무자일 때만 신청된다. 여기서 비법인 사단 중에서 등기 권리자일 때 의무자일 때 나눴을 때 특히 의무자일 때 요구되는 게 사원총회 결의서 즉 총회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것은 의무자일 때만 필요한 것이고 사원총회 결의서 그다음 인감증명서 인감증명 대표자 인감을 내야 되는데 인감증명도 의무자일 때 권리자 아니라 의무자 즉 종중 부동산을 처분할 때 필요한 거예요. 사원총회 결의서나 인감증명 권리자일 때 특히 필요한 게 뭐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번호 증명정보 이건 권리자일 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 공통사항입니다. 즉 대표자 증명정보나 정관기타 규약은 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의무자일 때 즉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종원총회 사원총회 결의서 그 다음에 대표자 인감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권리자일 때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자일 때 특히 필요한 게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예요. 자, 종중의 경우는 시장군수청장이 발행한다 했죠. 그래서 72번에 3번이 틀린 것이고 4번 같은 경우 의무자일 때 종원총회 결의서 5번도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73번 등기신청 적기관에 설명 옳은 거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그 대표자 관리인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뭐냐면 여기서 권리능력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국립대학교는 각 학교명 등기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 학교명 여기서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이 문제는 학교 각급 학교를 주어야 돼. 학교.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이름을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 이름을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학교는 이게 국공립이냐 국립이냐 공립 또는 사립이냐 따라 다른데 국공립학교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지자체 명의로 등기한다. 이것은 공법이냐 공법이냐 요 공법이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는 반드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재단법인 명의로 운영하게 돼서 재단법인 설립자인 재단법인 그래서 배후에 이런 공법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든가 사법인 재단법인이 있든가 이렇게 법인격 있는 주체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지
학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국립은 국가명으로 하겠죠. 공립은 지자체명으로 하겠죠. 사립은 재단법인 무슨 무슨 학원, 산하 무슨 대학교, 무슨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명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3번. 특별법에 설립된 농협동조합의 부동산 조합은 합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농협협동조합이고 특별법상 조합은 특수법인체이므로 법인 앞으로 농협협동조합, 농협 앞으로 직접 등기하는 거죠. 그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시에 당사는 인정됨으로 여기까지 맞죠. 읍면도 등기시에 적게 인정. 읍면은 여기 지방 여기 공법인 중에서 참고로 공법인 요 법인 중에서 이제 공법인 중에서 공법인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요 지방자치단체 중에 독립된 공법인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시군 자치구, 시군 자치 국까지가 공법인이고 그 밑에 있는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는 법인격이 없다. 공법인 자격이 없어. 다만 동, 리는 여기 비법인 사단, 즉 동 마을 주민이나 동 리의 마을 주민들이 권리 능력은 사단의 형태로서 부동산 등기한 경우는 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동, 리 이 경우에 따라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읍면은 적격 인정 경우는 없습니다.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은 동명을 동민들이 법인의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대표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건 권리능력 사단의 자격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옳은 건 5번만 맞는 겁니다. 다음 74번 역시 법인 아닌 사단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제공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앞에서 1번에서 나왔듯이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일 때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원총회 결의는 의무자일 때 즉 처분할 때라는 거예요. 인감과 인감 증명과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의 지위에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2번이 지금 틀린 것이죠. 75번도 역시 당사자 능력 설명 옳은 걸 찾아야겠는데 태아로 있는 동안 태아 명의로 대리 등기신청한다. 태아는 법인격이 없음. 태아는 여기 등기신청 적격이 없다는 거예요. 태아 상태에서 판례가 정지 조건을 취함으로 이 판례가 정지 조건을 취함으로 그러나 민법상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민법상 태아도 일정한 제한적으로 법인격을 인정해줘서 상속 순이나 이런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이라든가 사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태아한테도 권리가 제한적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학설이 나오는 겁니다. 즉 민법에 가면 태아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 천조 사망이 규정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이미 출생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학설이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 대립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정지 조건설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의식으로 소급해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지 조건설 취하는 판례에 따르면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 앞으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인도 없죠. 2번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민법상 조합 적격이 없다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 직접 자신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요 법인 중에서 지금 공법인 요 공법인 중에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시도 시군 자치구까지 이건 공법이니까 자기 앞으로 당연히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학교면 등기시잖아. 학교면 절대 안 됩니다. 사립학교라는 배후에는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사단은 그 사단명의 대표자나 관련이 등기신청한다. 여기서 비법인 사단, 사단은 비법인 사단 종중 명의로 직접 신청하면 신청한 대표자나 관리인이 할 뿐이고 명의자는 권리능력 사단, 즉 비법인 사단이 자신이 권리자 의무자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75번에 5번만 옳은 겁니다. 76번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즉 공동신청에 대한 예외로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를 물어보는데 기억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나 그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데 특히 그 단독 신청할 때 누가 단독 신청하냐. 즉 등기법 제23조에 가면 23조 제2항에 가면 소유권 보존 등기와 그 보존 등기 말소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자 또는 등기 명의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자가 단독 신청,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보존 등기 명의자가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보존 등기라면 원시 취득한 부동산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기 때문에 이미 물건은 취득된 상태죠. 상대방이 없습니다. 니은처럼 근저당권 채권지를 감액하는 변 권리 변경 등기는 기본이 공동 신청이죠. 권자 의무자 개념이 나올 것이고 디귿처럼 법인 합병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 합병은 상속이나 법인 합병 그 밖에 대본 규칙을 정한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 권자 단독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병의 경우는 단독 신청. 그다음 리을의 특정 유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은 특정 포괄 묻지 않고 다 공동 신청입니다. 유증 특히 주의할 게 유증에서 자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유증에는 자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죠. 포괄 유증은 자 물권 변동을 물어보면 물권 변동 등기 없이 민법 187조에 따라 특정 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등기하여야 물권 취득 이렇게 이 물권 변동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에 등기 절차 요 물권 변동을 물어본 게 아니라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부동산 등기법상 절차의 개시 네 가지 중에 뭐냐 이걸 물어봅니다. 포괄 특정 부지지 않고 전부 다 공동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이란 권리자 의무자 있다는 얘기죠. 권리자는 수증자 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내지 상속인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유증은 포괄 특정 묻지 않고 전부 다 공동 신청이고 물권 변동을 물어봤을 때 포괄 유증 등기 없이 특정 유증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이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6번은 신청 단독 신청을 물어봤으므로 유증은 무조건 다 공동 신청이죠. 그다음 승역지의 지역권을 했을 때 유역지역권 이건 등기가 직권합니다. 아까 절차의 개시 네 가지 중에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중에 직권에 의한 등기다. 유역지역권. 유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하더라. 승역지 지역권은 공동신청. 이거 하고 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유역지의 유역권 지역권 유역지 지역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6번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건 기역과 디귿만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은 공동신청이며 미음은 직권에 의한 등기다. 그 다음 77번 문제 확정 판결에 관한 의한 등기신청 중 틀린 걸 찾으라 했죠. 판결 이 단독신청 중에 항상 나오는 게 판결입니다. 뭐냐면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자 단독신청이 와 있다. 이 단독신청의 경우는 자 첫째 성질상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 소유권 보존 등기나 또는 뭐 주소 변경 등기라든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다음에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 규정이 있어서 단독 신청 예를 들어 가등기나 가등기 말소 문제 단독 신청이 특례가 두 개씩 규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 혼돈에 의한 말소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단독 신청 여기서 요 진정성 보장되기 때문에 단독 신청 중에 판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판결 등기를 판결받아 단독 신청한다. 즉 원래는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행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한다. 권리자 의무자 매수인 대금 다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등기서를 안 준다든가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의무자 협력 없이도 단독 신청할 수 있어. 이런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하죠. 즉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다만 이행 판결은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조심하라겠죠.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 했을 때 77번 1번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해서 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원인만 지분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말입니다. 이건 형성 판결이라고 합니다. 판결에 의해서 바로 곧바로 법률 관계 발생 변경 소멸 효과 곧바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의 종류를 말할 때 형성 판결이다. 대부분 판결은 이행 판결입니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특히 주의할 말이 요합니다.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일단 요 공유물 분할 판결, 분할 판결은 이것은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이행 판결은 아니다. 그런데도 각자가 공유자인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지분을 이전할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각자 단독 지분 이전 등기 이 판례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77번의 2번 지문,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에 등기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의무자도 판결에 등기 신청하십니다. 여기 주의할 것은 이행 판결의 경우에 이행 판결 등기 신청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그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소한 자, 판결의 경우 승소한 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만으로 신청하든가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으로 신청하든가 이렇게 각자가 단독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 그 얘기는 승소한 자가 아닌 패소한 자. 요 패소한 자는 신청권 자체가 없고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다. 대신할 수도 없다 얘기죠. 그래서 이행 판결의 경우에 등기 신청인을 물어보면 반드시 승소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승소한 권리자가 일반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래서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진정성 구장 국가에서 보장됐기 때문에. 그러나 승소한 의무자가 매도인이 매수인이 등기 안에 가서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하는 이게 바로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자신이 가져주는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래서 이행 판결의 경우에 이 등기필 정보 문제 나오면 특히 승소한 의무자를 주의해야 돼요. 즉 승소한 의무자, 의자 이렇게 됐죠. 의무자,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등기필 정보를 낸다. 요 의자가 그런 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77번, 2번은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어. 2번이 틀린 것이고 그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한 질문 아닌데 5번 질문도 잘 주의해야 됩니다. 등기 절차 이행을 면한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판결에 의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이것은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즉 소멸시효 문제는 소송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된 판결에 등기 신청하더라도 등기를 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 판결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